안녕하세요. 간편요리 유튜브 채널 뭐먹지, 저는 뭐먹지의 먹지고요.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아휴,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냐고요? 아, 옥수수 캔 하나 사러 가요. 하나 둘, 하나 둘, 빨리 가자. 아, 이제 도착했어요. 근데 옥수수 캔이 어디 숨어 있을까요? 원펀치 쓰리 옥수수 날리기 전에 빨리 나와. 여기 있네요. 이제 찾은 것 같아요. 옥수수가 제가 무서웠나봐요. 빨리 나타났어요. 헐, 무섭대. 아, 이제 옥수수 캔을 찾았으니까 출발해 볼까요? 아, 재료 소개할게요. 재료는 옥수수 캔 340g짜리 한 캔, 모짜렐라 치즈 한 컵, 마요네즈 3큰술, 버터 1큰술, 파슬리는 조금인데요. 파슬리는 집에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. 아, 그리고 저는 설탕을 안 넣는데요. 달달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설탕 넣으셔도 됩니다. 우선 잘 달궈진 팬에 버터를 넣고 버터를 녹여주세요. 버터를 녹일 때 불 세기는 약불입니다. 버터가 어느 정도 녹았으면은 옥수수를 준비하시고 옥수수를 넣어주세요. 옥수수를 다 넣었으면 옥수수를 고루고루 영상처럼 잘 섞어주세요. 이때 불 세기는 중불로 해주세요. 수분을 좀 날려야 되거든요.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간 것 같네요. 이제 마요네즈 3큰술을 넣겠습니다. 오늘 콘치즈는 횟집 스키다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살짝 노릇하게 굽는 방법이에요. 저는 모든 음식이 노릇하게 익었을 때 맛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? 마요네즈를 다 넣었으면 영상처럼 골고루 잘 섞이게 볶아주세요. 마요네즈를 잘 섞이게 볶은 다음 옥수수가 조금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시면 됩니다. 우와, 옥수수가 살짝 노릇하게 잘 익은 것 같아요. 이제 모짜렐라 치즈를 골고루 뿌려주세요. 이때부터 불 세기는 약불입니다. 그 다음 파슬리를 뿌려주시는데요. 파슬리는 집에 없으시면 안 뿌리셔도 됩니다. 파슬리를 다 뿌리셨으면 뚜껑을 1분 30초간 닫아주세요. 벌써 1분 30초가 다 지났네요. 이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. 우와, 맛있게 잘 익은 것 같아요. 여러분 어떠세요?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우와,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. 그쵸? 딴지님 맛있어 보이죠? 자, 그럼 먹으러 갈까요? 우와, 소리 들어보세요. 진짜 맛있겠죠? 와, 그러면 자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어떤 맛일까요? 궁금하네요. 뜨거울 것 같아요. 한번 불어줄게요. 뜨겁긴 하지만 옥수수에 톡톡 터지면서 나오는 고소한 즙과 고소한 모짜렐라 맛이 더해지면서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. 한 번 더 먹어볼까요? 한 번 먹으면 정 없잖아요. 두 번은 먹어줘야죠.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간편요리 유튜브 채널 뭐먹지, 저는 먹지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바이바이.